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광철 퍼포먼스 아티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현대 미술의 하나로 알려진 퍼포먼스 아트 조금 네.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퍼포먼스 아트라는 장르는 이렇게 현대 미술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현대 미술은 이전의 예술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전의 예술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네. 장인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미술이라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그 초반에 걸쳐서 나오게 된 예술은 예술을 표현하는 사람 자체가 주체가 돼서 자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는 이제 이런 부분이 현대 미술이 이전하고 좀 큰 차이인데요. 1960년대 즈음에 현대 미술에서 어떤 사람들은 비디오를 갖다 이렇게 미술적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예시로서 일반인 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백남준 씨 같은 네. 경우. 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계주의적인. 이제 그래서 이제 키넥트 아트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팝의 아이콘을 가져와서 팝 아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신체라는 그 이 도구로서 현대 미술에서 가져오게 된 걸 하다 이제 퍼포먼스 아트 한국에서는 이제 행위 예술 뭐 행위 미술 또 저 같은 경우는 신체 미술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퍼포먼스 2차 월드 투어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1차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일단은 2014년도에 2015년도에 2년에 걸쳐서 3대륙 12개국을 이렇게 투어를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개국을 했는데요.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이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노르웨이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예. 네. 이걸 이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진행을 하고 그때는 이제 그 백종록 감독님이라는 독립영화 감독님이 이제 촬영으로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아시아 투어는 이렇게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4개국. 네. 이때는 이제 그 아시아 투어는 이정훈 감독님이 같이 해주셔서 기록을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의 어떤 영상 감독이신 피포 도마가스. 그래서 이것들 하나 전부 다 모여서 이따에서 다큐 영화를 함께하다는 이따에서 공동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프로젝트로서 다큐를 하다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6년도에 이렇게 그 다큐의 이순학 감독님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 대중들한테 그 다큐를 소개하는 12개국 투어를 갖다가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2차 월드 투어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차 때 각 나라마다 조금 메시지도 달랐을 것 같고 네. 그걸 받아들이는 관객들의 반응도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각 문화마다 국가마다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인식하고 받은 게 다른데요. 특히 이제 퍼포먼스 아트라는 장르, 라이브 퍼포먼스 아트라는 장르로, 한국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광주에서 이렇게 이런 그 대규모, 어떻게 보면 투어를 이렇게 시작했다는 데에서 각국의 사람들이 상당히 그 놀라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작가가 자기의 이제 작품은 다큐멘터리를 갖다 찍기 위해서 감독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그 예술 투어로서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트 네트워크란 투어를 이제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굉장히 뜨거웠고 그리고 생소한 만큼 그분들께서도 굉장히 뭐랬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배려를 최소한대로 해줘서 투어가 굉장히 쾌적하게 이렇게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네, 또 이 프로젝트들이 사비로 준비를 했다고 들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또 갔을 것 같고 또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 경비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퍼포먼스 아트라는 부분이 아직도 일반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특히 또 이런 프로젝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례가 거의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그 설득을 해서 경비를 마련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컨텐츠를 예술적 가치 있는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는 각자 이렇게 자기의 경비를 자기가 대고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것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비를 갖다가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기본 경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토대가 됐습니다. 네, 2차 때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올해 2차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월드 투어가 네. 있는데요. 어떤 컨셉이고 또 준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저희가 궁금합니다. 2차 월드 투어는 이렇게 올해부터 5년에 걸쳐서 2021년까지 진행이 될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올해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이제 폴란드 투어가 있습니다. 네. 폴란드 투어는 40일에서 45일에 걸쳐서 폴란드 8개 도시 투어를 갖다가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국가를 갖다가 이렇게 투어하는 경우도 역시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현지에 있는 작가들과 또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접촉하고 네트워크를 맺어왔던 작가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어떻겠나 그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김강철이가 만일 그 프로젝트를 한다면 우리는 함께 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초안을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번에 광주문화재단에서 네.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본 경비로서도 이 투어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기본적인 부분은 해결되면서 보다 네. 이제 프로젝트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마련이 돼서 다행히 좋은 일입니다. 네.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 퍼포먼스 아트 장르의 활성화와 후배 양성을 위해서 또 아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퍼포먼스를 하면서 현재까지 24년, 5년 정도를 갖다가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하고 굉장히 좀 좋지 않는 열악한 여건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 길을 걸어왔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제가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퍼포먼스를 시작한 지 한 14년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인식하게 됐는데 신기하게 다른 사람의 표현까지도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아카데미를 만들게 된 계기는 교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타인들의 어떤 내적인 표현들이 밖으로 드러난 것을 제가 가이드를 할 수 있겠다. 네. 예. 그래서 퍼포먼스 아트 아카데미는 일반인들, 또 어떻게 보면 미술인들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내적 표현들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 6주, 7주 정도 프로그램인데요. 현재까지 201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광주에서 처음 이렇게 6주에 걸쳐서 진행됐고 그 다음에는 서울, 또 전남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두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차 네. 월드투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